부담까지 해줘야 되니. 원래 이 개발하는 개발진이 네. 하드웨어 쪽으로 지적을 합니다. 조심하십시오. 뭐 이렇게 또 막 뭐 튀어나온 것도 있어가지고. 저쪽 사이크래프트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뭐가 신기해? 그게 사고 체험이거든요. 그러니까 교통사고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차가 부딪혔을 때 아.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네. 꽉 부딪혔을 때 그 네. 느낌을 네. 체험하는 그런 거거든요. 저희가 아직 컨텐츠 못 봤습니다. 아 그건 이제 그쪽에서 만드는 거예요? 네. 아. 그 실사의 가능성이 크겠네.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애니메이션 사이클래프트보다 미니라이더가 좀 더 비싸죠, 기획하면. 미니라이더요? 네. 비싸다고 보시네요. 사이클래프트 그거보단 좀. 둘 다 비슷하다고 보시네요. 쉬운데? 너무 쉬운데? 이거 같은 경우에 축이 아래 위로 막 늘리는 구조로 하나 배치되고 그 다음에 예. 좀 밑에 이 옆으로 아 옆으로 이렇게 예, 예, 예. 그런 두 개 복합 모션을 돼 있는데 여기 플러스 저기 앞에 이렇게 지지 봉처럼 서 있는 예. 이제 링크거든요. 제가 또 재밌는 약간은 이 스윙하는 어떤 형태의 이런 모션 그럼 드리프트가 좀 예. 리얼할 수 있겠네요. 원래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슈퍼보트라고 보드게임 네. 지금 개발하는 네. 예. 그쪽 관련된 한별로 네. 아, 드라이빙 게임도 보고 있습니다. 1인승이 있고 또 1인승이 있고 1인승은 축이 하나 그러니까 운동감이 하나밖에 한 방향밖에 아. 못 느끼고 사이크래프트보다 이게 좀 축이 좀 적으니까 사이크래프트는 3축이죠. 아, 비용이 좀 그거보다는 저렴하겠네. 사이크래프트보다는 저렴해야 되는데 네. 이거는 2인승이라서 네. 저렴 조금 가격은 싸지 목표 가격은 제가 싸게 잡고 있습니다. 네. 그 이거는 뭐 잠정적인 그 일본에 있는 파워보트랑 같이 이제 슈퍼보트 네. 네. 같이 이제 그 그쪽으로 나갈 그거죠. 91 좀 눌러주실.